안녕하세요.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립니다. 생활습관 속에 당뇨병의 원인과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21대 임금이자 83세 때까지 장수한 영조 임금을 떠오를 때는 강인한 이미지를 생각하시죠. 하지만 영조 임금도 어릴 때부터 약골이었습니다. 18세에서 28세까지는 궁궐이 아닌 사가에서 지내면서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든 생활 기간 동안 건강 실천에 관한 방법을 배우셨던 것 같습니다. 임금으로서 수라를 5회에서 3회로 줄이셨고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시고 거친 음식을 가까이하며 잦은 행차와 부지런히 백성을 만나는 생활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조 임금의 생활 방법이 곧 83세 장수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생활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수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11시 이내에 잠을 잔다. 그리고 최소한 7시간 잠을 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음식 관리. 인스턴트 피하셔야 됩니다.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식,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는 습관 또한 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모두가 싫어하는 운동인데요.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걷거나 뛰기를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 3회입니다. 매일이 아닙니다.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2, 3시간의 등산 또한 필요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 초기라면 이러한 보편적인 생활 관리만으로도 큰 건강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당뇨병이 진행이 되어서 체력적으로 힘이 들거나 특정한 장부에 이상이 있다면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개인에 맞는 생활관리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허약했지만 83세까지 장수했던 영조처럼 당뇨인들 또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스스로의 생활을 돌아보시며 생활관리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뇨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해드린 이승헌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